타임플로우. 꿈속을 유용하다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신은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며 어디에도 없을 특별한 공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손님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 기간제는 없는 맵을 자주 하게 되네. 시공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이에요. 시간의 흐름. 시공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돌기면 안되겠다. 돌기면 또 무슨 돌기면 나올게 뻔하니까. 일단은 하트는 이미 지어져 있네요. 게다가 밀 지어놓음. 오, 하트라인! 헌가야, 근데 반모드 하면 아직도 그래픽 터지나? 반모드 자체는 그래픽 안 터져요. 근데 가로등 하면 그래픽 터져. 흥미도가 5가 높네요. 흥미도 5 넘어. 엄청 좋아. 흥미도 5 넘어. 근데 공원 입구가 여기거든요. 일단 공원 입구에서 좀 머니까. 어디 갔어? 공원 입구 시작할게요. 뭐냐, 천국 지옥도 모자라 시공까지 개척하는 거냐? 근데 세금 드는 천국보다 회장, 시작 같네. 회장목마 입구에다 지어줄게요. 바로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네. 뭔가 이상하다기보다는 되게 기묘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 시간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입구에다 쪽에다 짓게요. 테스트하고 바로 문 열고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색깔 바꿔야겠죠. 저거 색깔 굉장히 위험한 색깔이죠. 검정색으로 할게요. 잠깐만. 안내소가 없다? 안내소가 없는데 다행히 우산은 팔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념품 가게가 있거든요. 기념품 가게 여기다 짓고요. 이렇게 엄청 넓혀서 짓자. 헌가야, 출구 막자. 원래 시공의 폭풍에 한번 빨려 들어왔으면 나가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이렇게 넓게 할게요. 완전 넓게. 이렇게. 우산 가격 조정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봐. 우산 가격 올리고요. 우산 가격 올리는 중. 10달러 12, 13, 14. 이게 무슨 스타크래프트처럼 테크가 있는 것 같아. 초반 테크트리 막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사실 이런 거 없어요. 나만의 테크일 뿐이야. 공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기조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늘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어 사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출구 이쪽에 지어줬으니까 이쪽에도 바로 옆에 영화 같은 거 지어놓을까? 영화관? 나무 이거 좀 없애고 여기다 하고 출구는 여기. 그 다음에 입구는 여기다 있어요. 테스트하고 영화는 아무거나 틀어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흙길로 해서요. 흙길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상점가 만들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받아 적어라. 창렬학 교수님이 테크트리 강좌 들어간다. 둘. 그 다음에 무슨 창렬학 교수예요 내가. 롤러코스터 타이콘을 재밌게 하는 수준 정도의 돈벌기 수단은 있어야겠죠. 도넛 가게 지어주고요. 화장실 지어주고 지도 안 팔아도 되려나? 티셔츠 팔자. 티셔츠 펀즈 정석 빌드 선회전 목마 우산 20달러 판매. 저렴한 가격 보자마자 귀신같이 가격 인상. 티셔츠는 무슨 색 팔까요? 오늘 티셔츠는 파란색 팔까? 시간까지는 아니고. 저런, 펀즈는 시공의 폭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서 하트라인을 지으세요. 하트라인 여기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하트라인 밀 지어놓음. 게다가 수치도 5에요 5. 흥미도가 5야 무려. 근데 저기까지 꽤 멀어요 지금. 여기도 뭐 지어져 있네? 아니구나, 이거 그냥 보도구나. 또 뭐 지어져 있는 거 있나? 아니 없어. 저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우리 보트데어 같은 거 있나? 보트데어 있다. 보트데어 짓자. 보트데어는 물 높이가 좀 특이하게 돼 있네? 여기를 물을 이렇게 파서 그 물이 없어지죠? 하나 둘 하나 세상에 하트라인 둘, 드립 받기 싫어서 미리 만들어놨다니 헌가놈이 머리를 쓰기 둘, 시작했다. 하나 둘 내가 미리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저거 웹 제작자가 만들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물 올려주고요. 여기다가 보트 대여를 박을 거예요 안에다가. 이렇게. 헌가가 한참 동안 연구해도 못 지은 흥미도 높은 하트라인을 맵 제작자가 우습게 만들어놨네. 헌가야, 너 능욕당한 거야. 나는 별로 상관없어요. 별로 나 그런 걸로 별로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요 만들고 그 다음에 헌가도 힘들게 만든 하트라인 흥미도 5점대를 맵 제작자가 저렇게 만들어내다니. 이렇게 저거는 터널이잖아요. 내가 그 연구했던 터널을 하기 위한 물이 없던 곳이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니네 기억 못하는데 그 예전에 내가 하트라인 내 쌍둥이 만든 적 있잖아요. 그때 흥미도 막 6 넘었던. 아니 6은 안 되었어. 나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것도 기억을 못하시네. 그 다음에
공무원 등급 700 아래로 떨어졌대. 어 잠깐만 이거 맞다. 공무원 등급 관리해야 되는데 오르고 있는 건가 지금? 풍선도 팔자. 풍선도 초반에 파는 거야. 여기서 파란색 풍선 팔고 굉장히 안정적이게 천천히 할 거야. 느긋느긋하게. 마라 빡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걸로 생울타기로 감싸줍니다. 요렇게 다 감싸주고요. 이쁘게 감싸주고 그 다음에는 맵 컨셉이요. 그냥 맵이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놀이공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컨셉이야. 헌가 선수 앞마당 확장을 확보하고 헌박이 선수가 하트라인 한 부대 이끌고 앞마당을 공격합니다. 이거 하향 발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좀 조그만 롤코스터부터 지어볼까? 아 맞다, 연구 한번 볼게요. 연구 목록. 어? 뭐가 없네 되게? 시간의 흐름 속이니까 타임머신 짓자. 안 돼요. 타임머신 치트라서 안 돼. 잠깐만요. 우리 일단 운송용기구는 요거 4개 있는데 어차피 운송용기구 개발 더 안 되고요. 얌전한 기구는 많이 있어. 많이 있고 어차피 개발 더 안 되고 롤러코스터 슬기 있는 거 먼저 우선으로 해야겠다. 슬기 있는 거 우선 물, 문호길고 슬기 있는 것만 체크해놓을게요 일단. 그 다음에 최대 기구만 해놓고 안내소가 없긴 한데 지도가 사실 의외로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내소를 막 급하게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고카트 짓다고? 근데 고카트는 작게 지는 게 너무 효율이 뛰어나서 작게 지을 수밖에 없. 니네가 맨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카트는 아니다. 고카트 좀 크게 지을까? 이따가? 고카트 그냥 크게 지을게요. 이따가 여기 말고 여기 공간 없으니까 공간 많은 데 가서. 아, 펀가 선수 스릴 있는 것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네요. 이건 무슨 테크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루핑 롤러코스터를 지어볼까요? 루핑 롤러코스터를요 어떻게 짓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정거장을 짓고 우리 실제로 존재하는 굉장히 멋있는 롤러코스터 하나 지을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27m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가 아니고 사진을 한번 찍고요. 이 공원은 선풍기를 틀면 죽는다는 것을 형상화한 건가요? 그 다음에 수직 루프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됐다 완성. 어 너무 높다 이거. 이렇게 완성. 그 다음에 입구 출구 그 다음에 역방향. 루핑은 루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루핑이니까. 그쵸, 루핑이니까 루프가 있어야겠죠. 역방향 잉클란치 발진 셔틀 모드로 해주고요. 리프트 속도는 9km 테스트하고 실제로 있는 굉장히 멋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롤러코스터죠.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대기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길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어.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이제 이거 오픈할 준비를 합시다. 문 열고요. 가격은 루핑 롤러코스터니까 수치 한번 볼게요. 역방향 앞으로 타고 뒤로 탈 수 있어요. 이게 루프가 한 번 도는 게 아니에요. 루프 두 번 돌아요. 수치가 441이에요. 441. 441이니까 4 더하기 4는 8이죠. 8달러 받겠습니다. 사진은 3.5달러. 아니 3.5달러도 안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3.2달러죠. 3.2달러. 봐봐요. 이게 낙하가 착륙이 아니에요. 봐봐. 먼저 처음 올라가요. 그 다음 내려가요. 낙하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낙하하죠. 아까 두 번, 그 다음 올라가서 낙하하죠. 낙하 세 번, 그 다음 또 이렇게 올라가서 낙하 네 번, 그 다음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낙하 다섯 번, 무게 다섯, 낙하가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선수 초반부터 적절 하 개창렬 테크로 가는군요. 무게 다섯 번에 낙하를 합니다. 다섯 번에 드랍을 하죠. 드랍. 게다가 뒤집어지는 코스도 두 번이나 들어와요. 두 번. 흥 격 월 핵창렬 인정 인정. 뭐가 인정이야? 누구 마음대로 인정이야? 아주 좋구만. 이거 봐, 낙하였어. 다섯 번. 뒤집어지는 수 두 번. 엄청나죠? 우리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할게요. 손님 254명, 공원 등급 866이니까, 본명 같은 거 지으면서 느긋느긋하게 하자. 유리테마가 아니고, 여기서. 그럼 펀가 거는 짧아, 아련. 추상적인 테마 해주고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구색상에서 파란색.
이게 칠해집니다. 어 너무 튀죠? 말고 흰색으로 하자. 흰색으로 하고, 아 흰색이 아니고 아이시 블루로 하고. 상렬로 지은 게 자기도 찔리는지. 검정색. 실제로 있는 롤러코스터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시립 롤러코스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멋있는 받침대 검정색으로 해서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그 다음에 이쪽도 받침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내려서 내려오고. 나카가 누구야? 이번엔 일본 연락.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요. 받침대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이구 잘못 넣었다 키. 잠깐만요, 어디 갔어? 어 여기는 주황색으로 했어요. 주황색이 포인트죠. 회색이 저 얼굴 너무 진하다. 너무 튀는 색이야. 이거 말고 어 이걸로 요거 이렇게 해서 주황색. 여기도 주황색 해 주고요. 이거 이름 뭐라고 지을까? 이름 빨리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첫 우리 공원에 가장 첫 번째 롤러코스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헌가야. 양기와 음기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니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두 개를 만들자. 지금 올라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도 만들 필요가 없죠? 나선코스터, 나카. 왜 안 돼요? 왜? 이게 무슨 창력이야? 이거보다 더 짧은 것도 이따가 지을 건데. 귀뚜라미 코스터? 거꾸로 타니까 귀뚜라미 할까? 거꾸로 두 번 타는 코스터죠? 거꾸로 두 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판을 달고요. 간판을 달고 여기다가 여기는 귀뚜라미 영어로 뭐죠? 모르겠으니까 귀뚜라미 됐어. 멋있네요. 이렇게 해주고 색깔은 검정색. 검정색까지 글씨 잘 안 보이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여기 철조망으로 사람들 못 들어가게 철조망 이렇게 해가지고 쳐가지고 손님을 위하는 마음, 손님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 됐어. 이렇게 철조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보도 만들어서 보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했네. 모션 시뮬레이터 공간 활용하기 아주 좋은 코스터죠. 끝부분에는 커피 가게. 여기 입구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을 뺄게요. 이쪽을 길 쭉 이렇게 빼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자. 여기 흙길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흙길로 만들어줬어요. 흙길로 만들고 점점 길이 좁아지죠. 길 좁아지고 점점 좁아지고. 헌가야 예전에 되지, 뭐? 하고 싶다던 달 테라포밍 맵은 안 할 거야. 언젠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때 막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맵을 고르는 편이라서 미리미리 계획을 안 해놔요. 아 진짜요? 우산 잘 안 사요? 괜찮아요. 뭐 우산 안 사면 비맞으라고 하죠. 뭐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피자가 보이니까. 웅장한 고든 코스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창렬 코스터였네요. 하파카파. 우든 아니에요. 이거 스틸이에요. 스틸. 나무가 아니죠. 쇠죠. 길을 어떻게 이어야 되지? 그건 그렇고 오늘은 밖에 나가면 노심융해 되는 것처럼 너무 덥다. 롤코에서 비 오는 거 보고 미칠 것 같다. 다행히 여기 7도예요. 지금 7도. 엄청 시원하죠? 이쪽으로 일단 뒤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하니까 나중에는 창렬 코스터로 지어도 $20 받아야겠다. 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일단 여기 롤코스터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길을 이어가지고 이거를 오픈을 하자. 그건 그렇고 돈의 64자로 줄여도 할 말은 다 안 해. 그렇다고 더 줄이지 마 펑가야 흑흑흐. 칸타미 누군데 새끼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칸 주사창이죠. 칸 주사창. 이름이 원래 칸 탐색기였는데 칸 주사창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디 갔어? 칸 조사창이죠. 칸 탐색기가 아니고 칸 조사창입니다. 이쪽에 길이 많이 이어져 있으니까 입구 출구는 있는 건가? 근데 이거 입구 출구 저쪽이 반대쪽에 있네? 일단 대기조를 좀 길게 수정하자. 이거 분명 인기 많을 거예요. 원래 하트라인이 가성비가 안 좋은 거지 인기 자체는 많거든요. 그리고 수치가 구리게 나와도 은근히 수치에 비해서는 인기가 좀 오래가는 편이야. 이거는 여기다 해서 밑으로 하자. 하나 둘 올라가서 현진님 흑계 중간에 끊겨있는 거 같은데요. 끊겨있는 거 많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상의 기본 옵션이 하트라인이라니 꼴보기 싫다. 부서서 창렬이나 더 짓자.
안 돼요. 그렇다고 이미 지어진 거 부수면 안 되죠. 시나리오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됐다. 길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고요하니까 이 동네를 빨리 잊자. 이 동네가 여기니까 지금. 이제 길이었어요. 근데 길 있긴 이었는데 일로 안 오죠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거를 오픈하고 음악을 틀어놓자. 여기다가 눈 스타일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눈 스타일. 눈 스타일 원래 부금은 소리 좀 작아요. 점점 커지는데 초반엔 좀 작아.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 여기에 좀 개발하자. 여기가 뭐가 많으니까 이게 인프라에 개발해야 돼. 가격을 무료구나 지금. 여러분 펀카 방송을 볼 때는 모니터와 거리를 두고 방 안을 밝게 하고 한 손에는 치킨과 한 손에는 콜라를 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7.5가 아니고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한 9.5달러 받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야이 펀카 놈아 그거 아무것도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흙길이 끊겨 있다고. 아 그래요? 흙길이 끊겨 있어? 아 여기 오케이 끊겨 있대. 당연히 남는 거야 그거는 다. 공짜로 지어놓은 서비스 롤러코스터인데 마치 자기가 지은 양 돈을 받는 자본주의의 괴물의 모습이다. 아니죠. 제가 이제 이 공원에 이제 운영을 제가 맡은 거잖아요 이제? 이 CEO가 나한테 넘어온 거잖아? 오늘의 정보. 1949년 8월 6일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개정하였다. 그게 크게. 그렇다고 하네요. CEO가 나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그니까 내가 오히려 이제 돈을 받을 수, 가치가 있는 거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게 정상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기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길 끊어져 있는 거 이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오나? 온다. 첫 번째 손님. 세상에 쓰레기 같은 혐트라인을 딸라나 봤다니 역시 펀가놈은 잔악에다. 여기 AMH101010이 지금 첫 번째로 오고 있죠? 과연 이 하트라인을 보고 탈까요? 안 탈까요? 과연 이 사람이 탈지 안 탈지 한번 볼까요? 걷는 중이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는 거 아니야? 이 공원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거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죠? 직진하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직진해버렸어. 얘가 타지 않을까요? 얘? 호롤롤롤로. 하트라인 쪽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롤롤로 아마 첫 손님이 될 것 같은데? 왔어요. 배고파. 배고파서 안 타. 배고파서 안 타네? 컴퓨셜, 나는 채팅로그와 돈의 목록 다 가지고 있어. PDF 준비 가능한 걸로 밝혀져 펀박이들 충격. 잠깐만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30달러 썼어 벌써. ATM기 있던가? 우리? ATM기? ATM기 없네. 중간에 화장실 지어져라 오다가 오줌 흘리며 오겠다. 오케이 잠깐만요. ATM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상점 개발 먼저 바꿔놓을게요. 근데 ATM기 안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겠죠? 그다음 아까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핫도그 팔자 여기서. 핫도그 여기다가 핫도그 가게 지어놓고요. 그 옆에는 국수 가게. 길을 한꺼번에 지어줄게요. 기다려봐봐. 그 다음에 커피 가게 지어주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거 무게 볼까요? 없네 사람들이. 아직 여기까지 안 왔나 보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 좀 볼게요. 공원 등급은 괜찮은데 돈이 다 떨어지고 있어가 역시 많네. 배고프지 않아.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벌써 생겼어. 여기가 하도 복잡하게 생겨서 그래. 이 정도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우산은 20달러인데 지도는 꽁 으쯔아로 합시다네. 꽁 으쯔아요. 누구 맘대로 공짜로예요. 배고프지 않아. 회전보다 슬리는 거 타고 싶어. 여기 사람이 너무 깔끔한 것 같아. 풍경이 점점 목말라. 집에 오고 싶어. 볼 수 있냐? 이거 저기 하트라인 있는 쪽에 아마 있는 거겠죠? 얘네는 공원 등급 깎아먹는 나쁜 놈들이니까 이렇게 다 잡아서 이 앞에다 배달시켜 놓을게요. 집에 가라고. 엔터프라이즈 개발됐네. 이쪽에 슬기 있는 거 타고 싶어하는 사람 있었으니까 엔터프라이즈 바로 지어줄게요. 엔터프라이즈를 여기다가 힌지를 왼쪽, 그 다음에 입구는 여기, 출구는 여기다 지어놓자. 테스트하고 대기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보. 때걸룩은 태생이 더운 지방 생물이라 더위에 잘 버틴다고 한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색깔은 그냥 빨간 검정색 해야지. 그 다음 이거 녹색 이상해. 파란색으로 바꿀래.
파란색 흰색으로 해야지. 시원한 색깔. 어 이거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 할까? 어 이것도 이상하네. 그냥 검은색 흰색 할게요. 이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문 열고. 입구 연결 안 됐어요? 어 그러네. 오케이. 헝가를 지가 만든 공원에 보내보고 싶다. 어 잠깐만요. 그럼 너무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구도 이어져 있고, 추구 앞에는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벤치 깔아놓고, 벤치 깔아놓고, 그 사이에는 음료수 가게. 여기 아까 목마르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음료수 가게 하나 지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들 타나 볼게요. 우리 지금 재정이 처음에 오 별로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썼어요. 생각보다 이게 롤러코스터가 크게 하나 지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롤러코스터 하나 있고. 이거 덮어도 될 것 같은데? 인상하자. 헌가가 갈 공원은 9달러? 9달러 받아주고요. 아 저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우산이나 이런 거 다 들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거는 반입이 안 되는 공원이 있지만 우산이 반입이 안 되는 공원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들 떨어지지 않게 철조망으로 보호해주자.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꽃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꽃을 이쁜 꽃 출입을 네가 만든 공원 빨간색? 가면 불안해서 못하겠냐. 하나 이글스 파크로 보내서 똥나무 롤코 타시. 하나 둘 셋 꽃을 이렇게 많이 심어줍니다. 여기도 기어서 그냥 이렇게 있자. 됐어. 그 다음에 공원 땅 크니까 넉넉하게 할게요. 왜냐면 여기만 잔뜩 개발하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공원 미션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벌써 4분의 1 모았어요. 4분의 1. 그 다음에 Hello, Fonzinu. Intel Skylake X will make your perfect stream. 여기서 광고하면 안 돼요. 광고하면 안 되겠죠? 이쪽은 공원이고 여기가 그나마 땅이 제일 큰 것 같아. 지금 땅 가장 큰 데가 여기랑 여기 반대쪽. 콘다 사고 나면 후원금으로 묘비라도 만들어주자. 어? 여기는 인디언 테마가 있네? 여기 뭐가 있구나 나름. 그럼 뭔가 테마가 있어요. 오 여기 탐광 테마도 있네? 내가 만약 공원 운영자라면 먹을 것과 우산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는 공원을 만들 것이다. 펀가놈이 들어온다면 더더욱. 그거 안 가죠. 누가 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칭으로 만듭시다. 여기 대칭은 아니고 지금 이쪽만 꽃이 있으니까 이쪽도 지어줄게요. 이쪽도 이거 없애주고 이렇게 헌가슴 꽃추슴. 그 다음에 요거 뭐지? 이건가? 맞나 이거? 어 이거 미국 삼나무 여기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아니고 색깔 요걸로 해서 보르도 레드 하나 둘 셋. 이쪽도 이거 문 왜 만들어주냐면은 그냥 밋밋하잖아요? 너무 밋밋하니까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빨간색 됐어. 그 다음 다시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와서 여기는 약간 아이스 테마의 기구를 막 지어보자. 아이스 테마의 기구 뭐 지으면 좋을까? 서커스를 아이스 서커스를 만듭시다. 아이스 서커 아이스 서커스 여기다가 시조세다 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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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파란색에서 흰색하고 어! 여기 천막 스타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기 주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지어줍니다. 우리 평가에게 똥썸을 폭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이젠을 구입하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요. 밥슬레이가 여기 너무 뾰족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약간 지형 좀 다듬어서 엿다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컴피셜 화장실에서 꽁찌아 으붓붓. 봅슬레이는 어 잠깐만 참 눌렀어. 봅슬레이는 아 이거 수치 볼까요? 555네 555 트리플 5죠? 그러면은 가격은 5달러 55니까 5.5달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5.5달러 근데 아니다 5.55달러에서 반 올리면서 5.6달러 문 열고요
벤치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뭔가 멋있는 얼음 광장이 있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얼음 광장 어떻게 하지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 얼음 광장 여기다가 현재 인터넷이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효율을 점검하세요. 물 만들어서요 네 개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음을 이렇게 심어요. 얼음을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하나 둘 이거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 아무렇게나 별로 티 안 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가 나무 어딨지? 나무? 이걸로 해서 나무가 아니고 철판떼기로 해서 내려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안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잠깐만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덮으면 이상하려나? 덮어볼까 이렇게? 별로 안 이상한 것 같아. 색다른 구조물이죠. 이때까지 지어본 적 없는 색다른 구조물. 안에서 지어줄게요. 기다려 봐봐. 안에서 구석탱이 넣어 그냥. 그 다음에 우선 저기 빨간색 팔고 있으니까 그 파란색. 아니다 저쪽도 파란색 팔고 있던가? 어딨지? 어디다 지어놨지 내가? 어딨다. 빨간색 팔고 있죠. 이건 파란색 팔게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공원 등급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 건가? 선생님 생각 한번 볼까요?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이거 ATM기 나오면 좋을 텐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런 분수대 만들어가지고 동전 회수할 수 있는 분수대 아이템 있으면 좋겠다. 분수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손님들이 동전을 던지는 거야. 이제 저기는 감옥이다. 시민이 미쳐 날 때면 저기에 가두자.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시민이 손님들이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은 내가 클릭할 때마다 동전이 회수되는 거야. 어차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기술자를 한 명 동원해서 얘 이쪽 아이스 지역을 전담을 하지 얘는. 근데 아이스 지역 너무 커가지고 일단 얘 이거 그냥 전담을 해놓고요. 여기 그 다음 미어원도 한 명 고용해서 이쪽 전담을 해놓을게요. 왜냐면은 멀미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미어원 얘네 요만큼 완전 개꿀 보직이죠. 개꿀 보직. 그 다음에 여기도 벤치 좀 깔아놓고 그 다음 여기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담을 만들어줄게요. 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로 해서 또 이렇게 눈 덮인 통나무. 그 다음에 돈이 안 주네. 우리 수익이 괜찮네 되게. 아닌가? 잠깐만. 대출했지. 맞다 대출했었지. 다시 또 바꿔주고 제일 좋아하는 M기기를 마음껏 설치해보자. M기기 나왔어요? 나왔네. 오케이 나왔구나. 이거는 그럼 입구에다가 바로 지어줘야겠죠. 여기 돈 없는 사람들 바로 돈 뽑아서 바로 탈 수 있게. 됐다. 곧 한가놈아. 여기다가 너무 늦었죠? 이미 제가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 늦은 제보. 이렇게 해주고 미리 지으면 아직 수리가 안 됐대요. 잠깐만요. 이거 왜 수리 안 되지? 맞다. 아닌데? 어디 갔어? 미리 지어놓은 고정. 왜 얘가 연락을 받지? 얘가 연락을 받는 거야. 이거 지정해 놨는데. 잠깐만요. 이거 꾹꾹 진짜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맞는데. 이거는 미리 지은 고장 연락 얘를 들어놓고 그냥 다시 던졌나요? 그러면은 무전기 아마 얘한테 다시 갈 거예요. 무전기 응답에 응답 중. 됐다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킹 하나 지어놓을까? 바이킹은 여기다가 해서 입구랑 출구 지어주고 테스트하고 하나 둘 하나 둘